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 강사 슐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클러치 예, 얼마큼 밟으면 되는지, 또 클러치를 다 떼고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는지, 뭐 클러치는 밟고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는지, 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서 댓글 종결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뭐 댓글 달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댓글도 큰 힘인데 당연히 아니죠.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게, 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, 그죠? 자,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를 가실 거예요. 이게 언덕입니다, 그죠? 대차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자, 경사로에 멈췄다 가야 되는데, 어떤 학원은 이 뒷바퀴가 1번 정지선을 지나면 멈춰라, 어떤 학원은 자 2번 정지선이 대시보드에 가리면 정지해라, 뭐 다양합니다, 그죠? 자, 1번 정지선이 뒷바퀴 지났을 때 멈춰라, 뭐 맞는 말이에요. 하지만 이게 단점이 있어요.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특히 많이 오면 사이드 미러에 이 정지선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실제로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1번 정지선이 뒷바퀴 안 보이면 멈춰라, 요거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. 자, 그러면 2번 정지선 대시보드 가림은 멈춰라, 그죠? 요것도 추천 안 해요. 왜냐면 요 보시면 끌어당기는 힘, 올라가려는 힘이 있죠. 여기서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세져요, 그죠? 자, 여기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10이라고 쳤을 때 이까지 올라가면 끌어당기는 힘이 30이 되는 거예요. 그만큼 클러치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. 부담스럽죠, 그죠?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, 여기 세척기 보이죠? 세척기가 원래 이렇게 경사로 진행하면 이렇게 경사로 가지가 뜨고 이렇게 청색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경사로에 살짝 올라오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뀝니다. 이때 클러치 먼저 밟고 항상 동력부터 끊는 거예요. 항상 1번은 동력부터, 두 개 동시에 밟아도 돼요. 되는데 뭐 두 개 동시에 밟았다고 뭐 시동 꺼지고 이건 아닌데, 뭐 감점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. 단지 차가 덜컹거리죠. 깜짝 놀라죠, 그죠? 예, 그래서 클러치를 먼저 끊으면, 우리 축구공을 생각해 봅시다. 축구공이라는 게 여기서 내가 탁 굴려도 이 오르막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. 일정하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끌어당기는 힘이 올라가려는 힘보다 더 세니까 멈췄다가 내려가죠, 그죠? 우리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서 배웠죠, 그죠? 그게 관성 뭐 이런 거죠, 그죠? 그래서 클러치 먼저 딱 밟고, 그럼 차가 올라가는 힘이랑 끌어당기는 힘이 제로가 됐을 때 차가 멈췄다가 이제 쭉 밀릴 거예요, 그죠? 그 제로가 되는 느낌 들면 브레이크 밟으시면 돼요. 부드럽게 멈춥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자, 언덕에 올라올 때 클러치부터, 자,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채전기에 클러치 먼저 밟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탁 멈추겠죠, 그죠? 이때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멈추면 끌어당기는 힘이 한 20 정도 될 거예요, 아마. 그러면 내가 이제 클러치를 뗄 건데, 이게 발입니다. 이게 클러치고 브레이크예요. 그럼 이때 두 개 다 밟고 있겠죠, 그죠? 발은 실제로는 이만큼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자, 발이 됐고 브레이크도 밟고 이렇게 동시에 밟고 있는 상태예요. 여기서 이제 초가 1초, 2초, 2초 보이죠? 2초부터 반클러치 하세요. 그럼 반클러치를 얼마큼 하느냐? 다 떼면 안 됩니다. 자, 끌어당기는 힘이 20이니까 내가 올라가는 힘이 20보다 높으면 되죠. 그래서 10% 했을 땐 뒤로 밀려요, 그죠? 끌어당기는 힘이 20인데 여기서 내 클러치를 10%만 했다, 그럼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쭉 밀릴 겁니다. 밀림을 당하지 마시고 클러치를 다시 20% 이상 조금 들어주면 돼요.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는 안 밟으면 시동 꺼지거나, 그죠? 뒤로 밀리니까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탁 밟아버리죠. 그럼 시동이 탁 커져요. 클러치는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. 그래서 그때는 브레이크는 밟지 마시고요, 클러치만 조금 더 들어주면 올라갑니다. 자, 다시 두 개 다 밟고 멈춥니다, 그죠? 이때 끌어당기는 20이니까 내가 클러치를 20% 이상, 뭐 30% 정도, 그죠? 40, 50%까지 올라가면 시동 꺼지니까 클러치는 50% 이상, 절반 정도 떼면 꺼져요.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50% 이상 밟으면 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반 클러치를, 어떤 강사님이 반만 뗀다, 이거 반만 떼는 거 아니에요. 클러치는 10% 떼도 반클러치고 20% 떼도 반클러치야. 동력을 50% 이상 끄는 걸 반클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클러치를 30% 정도만 딱 떼고, 그 다음에 그럼 차가 덜덜 떨립니다, 그죠? 그리고 브레이크 떼세요. 그리고 그럼 차가 천천히 올라가죠? 이때 클러치 이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. 다 들어버리면 쭉 올라갑니다. 자, 그죠? 예, 이렇게 올라갑니다. 자, 올라가고 특히 이제 내리막 내려갈 때
내리막을 내려갈 때 이제 클러치가 다 뗀 상태예요. 요때 내리막 내려갈 때 클러치를 밟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동력이 끊어지면 어떤 원리냐면 축구공을 여기다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?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죠. 그것도 속도 빨라지면서 클러치를 밟고 내려가시면 엄청나게 빨라요. 오히려 2단 속도보다 더 빨라요. 그래서 이때는 클러치를 떼고 가시면 1단의 기어 동력으로 가는 기어 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9km 이상 안 나와요. 9km 이상 절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1단 넣었을 때 여기 내려갈 때는 클러치를 다 떼고 내려갑니다. 아셨죠? 예, 가끔 이걸 클러치 밟고 내려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속도가 빨라집니다. 예, 클러치를 밟고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. 단지 브레이크 같이 써주셔야 돼. 그러면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직각 주차할 때 내가 말 타는 분들 많죠? 그게 왜 말 타냐면, 자, 차는 이 1톤은 후륜 구동이에요. 뒷바퀴가 돌아가요. 내가 클러치를 떼는 순간.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는 앞바퀴 브레이크예요. 앞바퀴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바퀴가 멈춰있고 뒷바퀴는 클러치가 좀 들리니까 뒷바퀴가 막 돌아가죠. 휙휙휙휙 땅에 타이어 자국 다 생기고. 특히 그런 일이 그 교차로에서 벌어지면 신호위반으로 실격이 돼요. 왜 차가 멈춘 걸로 생각 안 해요. 돌발도 마찬가지. 돌발을 정지 못한 걸로 생각해요. 뒷바퀴는 구동이 되고 있으니까. 그래서 클러치가 30%까지는 밟혀야 뒷바퀴가 안 움직입니다. 아셨죠? 예, 브레이크 밟았을 때. 그래야 주차도 편하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주차할 때는 항상 클러치를 10%에서 20%만 떼시고 브레이크를 깔짝깔짝깔짝깔짝 대면서 움직이시면 주차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예, 클러치로 예, 이 클러치를 잘 쓰셔야 돼요. 예. 자, 이상으로 쇼리했고요. 이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예, 계속해서 저는 열심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쇼리였습니다.